뭐 해봐. 기분이 몹시 안 좋네요. 왜? 왜 줄만 오냐고. 왜 줄만 오냐고. 아. 따로 따로 시켰으니까 그게 뭐 같은 회사 시키면 그러겠지만 따로 오겠지. 이씨. 왜 줄만 와. 기분 나빠. 잘라버리겠어. 잘라버리겠어. 준혁아, 어. 네 꿈은 뭐야? 내 꿈? 어. 목사. 그래? 안 바뀌었어? 응. 그래? 바뀔 뻔했지만 안 바뀌었어. 안타깝다. 근데 어. 지금 나는 하고 싶은 게 많아. 어떤 거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음악 치료사도 하고 싶고 그다음에 음악 치료사? 어. 심리학 배워야지. 말 안 되는 애들 막 기타를 때려줘 그러는 거야? 아니 베이스로. 왜냐면 베이스로?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와 이씨 베이스부터 때리는 거야? 죽겠다 야. 그 다음에 애가 살면서 어. 나는 이제 애들하고 잘 놀지 못해 이런 애들은 일렉으로 꾸며야 되니까. 아 어, 이제 나는 이제 메인이 되고 싶은데 메인을 못해요. 그럼 통기타로. 아 맞아야지. 또 되게 체계적이구나. 그치 이제 벌써 음악 치료가 된 것 같다. 그치 이제 울림 있게 하고 싶다 그러면 호른으로 들어야지 관악기로. 관악기는 나중에 최악의 아니야? 그걸로 실패하면 관에 들어가는 거니까. 괜찮은데? 음악 치료사 하고 싶고 또 뭐 또 하고 싶냐? 해양구조사. 해양구조사? 어. 왜냐면 이게 내가 스캔스컵을 이제 한다고 막 찾아봤잖아. 근데 그렇게 보면서 물에 대한 사고를 좀 너무 많이 봤어. 영상 같은 거, 영상이나 자료를. 그래가지고 아 최소한 나 옆에 있는 한두 명 정도는 지킬 수 있을 정도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나는 따려고 목표를 잡는 게 일단은 스캔스컵 레스큐 자격증 따야 되고 그지 굳이 그거 안 따로 되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그거 따놓고 그다음에 일단 해양구조사 자격증을 다 따놓게. 그러면 해군 가면 그냥 딸 수 있는데 해군 아니야, 가서 굳이 그렇게 따고 싶진 않아. 나 군악대 갈 거야. 군악대 갈 거야. 해군 가가지고 군악대 갈 거라고. 그래 애들 빠지면 뭐 그것도 비행기 추락하거나 그러면은 그 구조하는 팀이 있거든. 그걸로 하면 되는데 물론 사람 구조하는 게 가장 쉬울 거야 거기서. 또 하고 싶은 거 있어? 또 일단은 해양구조사 했지, 음악 치료사 했지, 그 다음에 작곡. 작곡? 어. 근데 솔직히 작곡은 팀이 있어야 돼. 혼자 하는 것보다 팀으로 하는 게 확실히 편해 나는 개인적으로. 작곡이 혼자 머리에 나오지 팀으로 하는 거는. 근데 그게 나는 그게 그렇게 했을 때 아이디어가 더 잘 나오더라고. 그래? 내가 성진이랑 이렇게 성진이랑 애들하고 이렇게 놀면서 작곡을 한 게 녹음은 그러니까 이걸 내가 믹싱은 안 했지만 작곡을 한 게 진짜 제대로 따지고 보면 20기가 넘을 거야 아마. 근데 문제는 그걸 다 기억에 못 담아서 그게 문제지. 녹음기 틀어놓고 계속 했으면 진짜 20기 나왔어. 근데 혼자 했을 때는 확실히 잘 안 나와. 또 뭐가 꿈이 있어? 근데 내가 보기엔 너 지금 하면서 다 살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이야. 꼭 한 개 직업만 가. 근데 그거를 이제 체계적으로 이제 하고 싶다. 왜냐하면 일단 세상은 내가 그냥 할 기초라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인정해주지 않아. 그게 라이센스가 무조건 있어야 돼. 그치. 외국은 그렇다 쳐도 우리나라는 무조건 있어야 돼. 그래야지 이게 한 줄이라도 쓸 수 있어. 그게 우리나라. 외국 가서 사는 건 어떻게 생각해? 아 살고 싶긴 한데 위험해. 외국이? 어. 아니까 그 안전이. 네가 아프리카를 다녀서 그래. 그런가? 아, 그런가? 아. 아니 근데 동남아도 지금 막 동남아도 치안 그래. 치안 심하지. 유럽 더 심하지. 뭐, 유럽이 오히려 더 심하다 그러더라고. 유럽이... 갔다 온 애들 보면 애들 다 사고 한 번씩은 당하고 왔어. 안 당한 애들이 없었어. 아빠도 레몰에 가는데 기분이 좀 나빠져 있어. 그래. 그 사기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는 외국 근데 뭐. 아 물론 좋겠지. 역시 우리나라보다는 생활하기는 좋겠는데.
일단 안전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좀 일단 마음이 좀 편하지. 근데 우리나라만큼 그렇게 안전한 나라는 있긴 하겠지. 근데 그렇게 찾지 못할 것 같아. 그 일단은 언어가 한국어라서 편하긴 하고, 영어도 솔직히 이제 가서는 어떻게 살, 영어로 어떻게 살지라는 그런 불안은 없을 것 같아. 지금 가도. 하면 되지. 어, 그래. 솔직히 이번에 말레이시아 갔을 때도 그냥 공항에서 내가 다 물어봤다. 잘했어. 야, 그동안 벌써 꿈이 많구만. 하고 싶은 거더 있지. 또뭐 있어? 아, 근데 이거 작가도 해보고 싶어. 글 쓰는 거. 글 쓰는 어, 작가? 근데 이게 글이 소설 같은 그런 글이 아니라 이제 그래서? 이것도 심리학 비슷한 거야. 심리학에 대한 이런 사람 마음에 대한 이런 글을 써보고 싶어. 어, 너는 글좀잘 쓰니까 너 글은 정말 다시 읽게 되는 매력이 있어. 나도 다시 읽을 때, 나는 다시 읽을 때마다 고치고 싶어. 물론 그렇지. 넌더잘쓸수 있는 에너지가 있으니까. 근데 그냥 끄적거린 것도 거기 뭐가 있어. 그래서 그것도 유전인가 보다. 할아버지 어떤 그런 글쟁이 같은 게 유전이 되는 거고, 할머니의 음악 같은 게또 유전이 된게 있고, 그런 게 있겠다 싶어. 그러면 음악 정리를 하면, 음악 목사를 하면서 거기서 사람들을 음악 치료를 하면서 또 물에서는 수중 구조를 하는 목사가 되면 되는 거고, 또 거기서 작곡을 하면 되는 거고, 그 간호자격증도 하나 따고 싶어. 간호사. 왜냐하면 의사까지는 아니더라도 간호자격증만 따도 최소한 응급처치에다가 사람들 살릴 수는 있잖아. 일반 사람들보다 더 지식이 있기 때문에 약도 구별할 수는 있고,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지 이런 거다 아니까. 해, 하고 싶으면. 하고 싶어. 간호학원 다니다가 취업을 안 하는 거야. 너왜 취업 안 하니? 목적이 아니야? 저는 목적이 아니에요. 가장 부러워할 것 같은데, 사람들이. 너왜 취업 안 해? 아, 취미인데요? 자격증이 좀 필요해서. 그리고 내가 목사가 되기 전에 직장을 다닌다면 NGO로 갈 거야. NGO? 가장 최전방에. 야, 여기 그거는 NG인데, 완전. 어, 맞아. 알아. 아빠가 거기 오래 있었잖아. 그러니까. 근데 내가 이제 막 별의별 이상한 책들을 읽고 막 이렇게 얘기를 듣고 생각을 해봤는데, 살아갈 때 삶이 그 내가 재밌는 것도 좋긴 한데, 내 개인적으로는 내가 좋은 것보다 그냥 가치 있는 삶 이런 거 살고 싶어. 남을 더 도울 수 있는 그런 거. 같이 있는데 배고파. NG, 근데 NG지. NG. 아빠도 그 NGO에 있으면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고, 아빠도 그런 프라이드가 또 있고, 어디 가서도 보통 사람들 기준, 돈 가지고 기준 삼는 거랑은 차원이 틀리니까, 그리고 또 보는 시각도 상당히 넓어지고, 동시에 괴로운 것도 있지. 많고, 너무 많이 보니까 나중에 보기 싫어지는 때도 있더라고. 이제 아프리카 이런 데 어려운 거 너무 보기 싫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현실을 외면하는 거지 뭐. 하여튼 그렇고, 돈도 찌질하니까 현실과 계속 좀 싸워야 돼. 하고 싶은 거 많은데 돈은 적게 그래서 주고. 가치관은 계속 리플래시를 해야 돼. 그런 게좀 있어. 그래도 마음은 행복해. 가치가 있어. 야, 너 그러면 인생을 좀 쪼개서 어, 많이 살아야 돼. 살아봐. 엔조 조금 하다가 뭐를 해야 되나? 순서를 정해야 되겠다, 야.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뭐, 목사하면서 공부도 할 수가 있고, 근데 일단은 하나를 따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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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가야지. 목사님들 새벽 예배를 못 가요. 왜? 그러면 저기 공부해야 돼. 학원 가야 돼요. 강화학원. 아, 그런 분들 있어. 우리 교회도 한 분인 거 있어. 제 휴가는 몰아서 열차랑 해서, 한달 쓰겠습니다. 왜요? 그러면 저 스쿠버 자격증 따야 되거든요. 스쿠버 다이빙 2-3일이면 한다며. 근데 레스큐는 더 그치, 레스큐는 일단은 몇년 해야지. 몇십 년 해야 돼. 이것 따고 몇년뒤 이것 따고 또몇년 뒤. 레스큐가 4등급이잖아. 그 일반 오션 오픈 뭐? 오픈 워터. 오픈 워터. 그거 위 4단계 위가 이제 레스큐니까. 레스큐 다이버. 아빠는 남 살리겠다는 생각은, 아, 인조 다니면서 그런 고민을 많이 했거든. 그러니까 정말 위험한 긴급고 같은 데 가서 만약 위험한 상황에 내가 대신 죽을 수 있는가.
근데 100% 그럴 수가 있어.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가족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게 맞는가? 맞아. 그래도 직업이니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 야, 너 되게 복잡하구나. 복잡하지. 자, 생각 없어 보여도 하고 싶은 거 되게 많아. 그거 뭘 해도 먼저 시작하면 돼. 하나씩 하면 돼. 정리가 돼야지. 근데 아무 시작을 안 하면 다 엉망이 돼. 정리가 안 돼서. 그러니까 행동하면 바로 내일이 보여. 오늘 뭐 해야 되고 내일 뭐 해야 되는 게 보이니까 그냥 시작하면 될 거야. 강의가 너 온 거 알고 짓는데. 너 똥똥 빨리 어떻게 치울 거야? 오늘 지금 옷 갈아입고 올라왔지. 그래, 빨리 치우고 끝내. 비닐봉지 가져가야 돼. 새 거 가져가야 될 거다. 아마 거기 있는 거 듣고 새로 하려면. 꽉 차겠네. 그래, 두 번으로 끝내. 그리고 물려줘. 또 뭐 또 하거나 그런 거 너무 힘들어. 이렇게. 그렇구나. 요즘에 힘든 건 없어? 요즘 힘든 거? 물 호른도 요즘 잘 되고. 또 뭐 힘든 거는 그냥 체력이 안 돼요 요즘. 여기 사들어 다니고 저기 갔다 여기 갔다 그 갔다 했다. 이번 주 팀원이면 5,000원 썼을 걸? 남부 갔다가 건대 갔다가 저기 광나루 갔다가 또 저기 상봉 갔다가. 아빠 아빠. 할아버지 건대 다녔잖아. 맨날 걸어 다녔잖아. 대학교 나도 이제 되면 그렇게 되면 걸어 다녀야지. 문제는 건대에는 관악부가 관악이 없고 세종대는 뽑아봤자 거의 몇 년에 한 번씩 뽑고. 그래서 가장 가까운 데는 한양대야 여기서. 근데 한양대는 붙기 힘들고. 자전거 타고 왔겠다. 아, 자전거가 아 근데 자전거 호른 매미 자전거 못 타. 넘어지면 끝나니까. 운동 되겠다. 호른 10km야. 그걸 왜 어떻게 해. 10km 안 될 걸? 10km야. 근데 쟤 썼어. 그래? 아, 악보랑 뭐 젤 같은 거 다 빼면 이제 한 9km 되겠지. 케이스랑 포함하면 다 10km. 아, 무거워. 무거워. 아, 기분 나쁜데? 왜? 잘 말라서? 얘기했잖아. 너 날만 차고 다녀. 일단 줄여서 알맹이면 둘 중에 하나라니까. 알맹이 만약에 꺼내가지고 목에다 걸고 다니든지 날만 차고 다니든지 그랬잖아. 같이 오지 않는다고. 근데 걔도 도착했대니까. 한국에? 둘 다 도착했는데 하루 차이 나더라고. 그러니까 내일 아마 오지 않을까. 아, 좋아 좋아 좋아. 내일 안 오면은 그 다음 주 금요일이지. 그러면 내일 안 오면 이제 다음 주에 월요일 크리스마스도 지나고 수요일 정도. 설마 CJ 들어간 거 아니야? CJ가 뭐야? CJ 그 특별해서. 아니 그 저기 우편으로 올 걸? 그치. 비용. 아 왜냐면 CJ로 오면 큰일 나. 저기 CJ는 그 물류센터가 저기 전라남도에 있어. 거기 들렸다 온단 말이야 CJ로 가면. 절대 CJ는 안 써. 그래서. 기타 하고 싶은 말. 기타? 나 지금 기타를 지금 집에 네 개가 있잖아 지금은. 아빠 거 네 개. 아 이거 1렉음. 1렉만 네 개. 1렉만 네 개? 1렉만 다 합하면 몇 개야 지금 기타가? 어쿠스틱 2렉 클래식 베이스 1렉 하나 둘 셋 네 개 여덟 개. 여덟 개?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드려야 되고 나머지는 우리 거야. 어휴. 아 올해만 기타 두 개를 기준 거 다 써. 어떻게 감당할래. 그러게. 너 지금 일렉 하니까 이제 금요철에 와라 아니면 몇 부에비 와라 차세대 와라 이제 다 오거든. 기타 주고 뽕 뽑는구만. 안 한다 그랬어. 유자만 한다고. 근데 이제는 방송실에 서 저희가 방송실 본당 방송실 하라고 이제. 그건 너 맨날 찔렀는데. 어 아 그거는 지금 말이 아니야. 방송실은 방송실 하지마. 진짜 웃겨.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거기 상황이 어른들도 다 감당하기 힘든데 이제
중고딩에 가가지고 거기 지금 하는 거는 내가 애들한테 피해가 가. 어른들이 가면 차라리 어른들끼리 해결하니까 상관없는데 애들 가면 애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괜히 피해보고 나오고. 맞아. 그럴 거면 차라리 저기 뭐야 초딩들 방송실 거기 하라고 내가 하고 있는데 차라리 그런 데부터 시작해서 올라가는 것도 나쁘진 않지. 너무 많이 하지 마. 정신없어. 정신없어. 내년에 유저 빼고 다 안 할 거야. 한 가지 싹 다 안 할 거야. PTL도 안 할 거야. 학생회도 안 할 거야. 저기 첫 번째 칸 열어서 그 핀 좀 줘라. 첫 번째 칸인 줄 알아. 첫 번째 칸이 끝난 거야? 그래? 나 이거 봐야겠다. 역할 시키면 돼.